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민에 대한 이 대학교에서 입학 취소 검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결과 스펙 7개가 모두 조작됐거나 위조됐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입학했던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대해서는 의전원들은 각각 판결문을 갖고 지금 이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부산대학교는 이미 어제 날짜로 검토를 끝마치고 대학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4일 날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알려졌고,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이 판결문을 받아서 학칙에 따라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전원이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가 거의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는 자, 고려대학교가 조민 입학 취소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강력히 대처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조민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학교에 교육부가 이 행정명령이나 뭐, 교육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입학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자, 이 또 더불어민주당 또는 대깨문 뭐 이 진영에서 지금 학교의 자율적인 징계 여부도 못하게, 취소 여부도 못하게 막고 있다, 방해를 하고 있다,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청래는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정청래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조민 부정 입학 판결문 확보해서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검토해봤다, 여기에는 고려대 입학 관련 내용이 없다, 자, 검찰이 입학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보관 연도가 지나서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 라고 했습니다. 관심법, 자,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청래는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나 라고 유언의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유언의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 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청래는 조민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탭스나 토익 그리고 토플 뭐 이런 것이 다 지원 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 오히려 입시 전문가에 따르면은 하향 안정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향 안정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자, 이런 것이 자꾸 기사에 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다.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강력하게 제동을 걸으라는 것은 지금 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작업을 못하게 하라, 이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이 조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육부가 나서서 이 고려대학교에서 압력을 행사하라, 이 말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정청래는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서도 아무 자료를 못 찾았다, 뭘 근거로 취소하네 만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조민이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조민은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을 통해서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서 2014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듬해는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출신 국내 대학교 출신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이 출신자 자격으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7가지 스펙을 다 이용했다. 그런데 그게 조작됐거나 위조됐다는 겁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이 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민의 고려대 입시 비리의 경우는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민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그리고 본인이 일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자료들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한 것은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 서류 사실이 확정이 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고려대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 고파서의 게시판에 들어와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 고려대학교가 입시 비리 학교로 낙인 찍히는 거 부끄러워 못 살겠다. 와, 정진택 총장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려대학교의 이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청래는 조민에 대한 뭐 이 입시 취소 이런 것들이 관심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법. 자료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딱 드러나고 있고 판결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플러스 본인이 일 저자로 등재된 논문 여기에 입시에 활용했으면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과거에 이 최순실 씨의 이 딸 정유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청담고등학교 입학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소당하고 난 뒤에 판결 나오기 전에도 바로 취소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야권에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 관련 국회의원들이 고려대학교 정진택 교수 총장을 방문해서 항의하니까 그래서 2심 판결이 나오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심 판결. 자, 이 조민의 입학 취소가 미뤄지는 사이에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인 이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병원에. 이 한일병원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정청래 부인도 거기 약사로 있다고 합니다. 한일병원에.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작업이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권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다시 압박을 하고 있다.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이미 판결이 난 사건도 뒤집으려고 한명숙 사건도 뒤집으려고 이렇게 온갖 수단을 다 쓰고 하더니 이제 2심에서까지 서류 조작이 확정됐다고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또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무시무시하고 아주 파렴치한 이 정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